씨는 그 예전에 그 연말 시상식에서 박성광 씨한테 네. 고백을 하셨잖아요. 네. 아빠, 내 마음을 받아줘! 마음을 받아줘! 아빠. 네, 아, 그래요. 지금 공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셨는데요. 지금 얼굴이 굳어 있어요. 되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. 어떤 일이 있습니까? 박지선이 혼자 좋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꼬셨어요. 먼저 꼬셨어요. 화장실 가 따라와가지고 그랬잖아요. 어떻게 많이 힘들지 그랬잖아요. 그게 꼬신 거예요. 그게 꼬신 거예요. 많이 힘들지 그게 꼬신 거예요. 지금은 그럼 정리가 된 거예요? 깔끔하게 저는 정리를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네요. 정리할 게 우선 없었습니다. 집이 비어 있었어요. 비어있는 집이에요. 오나미 씨는 송명준 씨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진짜? 아, 오나미 씨가 송명준 씨요? 네, 왜냐면 가족고 나면 연문도 나고 이러잖아요. 어. 한번 물어봐요. 불안해하고 있어. 좋아한다고 할까봐. 송명준 씨. 송문철 씨, 예. 많이 힘들지? 갑자기 급 피곤하네요. 하지마란 유행어가 네. 이분 때문에 탄생이 된 거예요. 진짜? 네, 저한테 가르쳐줬어요. 상상을 해보라고. 봐봐, 되게 잘생긴 남자가 네. 남자친구야. 네. 옆에서. 자기야. 하지마! 하지마! 이거 자연스럽게 나오네. 그 원조로서 네. 이제 많은 여성분들한테 한번 좀 가르쳐 주세요. 일단은 좀 이게 업이 되어야 돼요. 업이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되게 사랑스럽게. 사랑. 이렇게. 준비가 사랑. 사랑. 자, 네. 한번 해봅시다. 해볼게요. 시작. 하지 마. 하지 마. 어, 진짜. 여자 계속 두 분은 박지선 씨, 오나미 씨잖아요. 근데 김태성 씨가 지금 남장을 해서 그렇지. 네. 남장이요. 근데 몸도 여장하기 정말 좋은 몸이에요. 그러니까. 딱 달라붙는 그 원피스 같은 거 입을 때 좀 잘못하면 약간 좀 이상할 수 있거든요. 네, 근데도 아주. 아니 그러니까 근육이 막 많이 그러면 울퉁불퉁하면 이게 보기 흉한데 이렇게 나의 신한 다리 지난주